Hi, I'm Rustboy from TSM, and this is my role course guide to Ajinomi. 이지나미는 솔로크에서 안정적인 조합입니다. 이지나미로 상대방을 압도하기는 힘들지만 좋은 라인 유지력과 파밍 스킬로 라인전에서 손해를 보기 힘든 조합이므로 안정적인 솔로큐를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추천할 만한 조합입니다. 이지를 Q는 오니 스킬로 남의 E를 발동시킵니다. 남의 E를 받은 상태에서 평 Q로 빠르게 남의 E를 두번 발동시키면서 다른 스킬도 쏟아부으면서 순간적으로 상대를 버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QR을 통해 맞추기 힘든 이지럴의 QR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지럴 남의는 상대방 플레이에 따라 보고 대처하기 쉬운 조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빠르게 푸시한다면 뒤에서 받아먹고 상대가 푸시가 느리다면 남의 W를 바탕으로 체력을 유지하면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푸시에 성공했다면 상대방 미니언이 적으므로 이지를 Q를 맞추기 쉬워지고 만약 푸시당했다면 남의 EW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파밍하세요. 5, 6레벨이 됐다면 이제 남의 화력이 강해집니다. 남의 Q나 R로 타이밍을 보면서 우먹구먹으로 상대방을 한 방에 버스트할 기회를 노리세요. 이지남의 피는 극대화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에서 상대방을 타이팅하면서 이지럴에게 남의 E를 주고 사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남이가 자신에게 E를 쓰면서 상대방을 느리게 하고 그 바탕으로 버블을 맞추면서 이지럴을 E로 진입해 QWR로 상대방을 버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지남이는 두 캐릭터 모두 체력이 높지 않고 데미지로 높지 않은 대신 유틸리성이 높고 사거리가 길어 상대방을 카이팅하기 좋기 때문에 카이팅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어울립니다. 사거리가 짧고 카이팅을 따라가기 힘든 잔나 상대로 좋지만 순간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브라움이나 강력한 스탯을 가진 그레이브 상대로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my Azure Army Guide. If you have any question, you can see me at Rustboy Anywhere.